세상 어느 종교 지도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오직 있다면 한 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 Only Jesus Christ. 그분만이 부활하여 살아나셨어요. 어느 종교 지도자가 그런 일이 한 건 있다면 나 그 사람도 믿으러 가보겠어요. 네. 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인물이 없어. 그런 존재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는 그 예수는 특별한 분을 믿고 있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 기록대로 그분은 살아나셨거든요. 아멘. 세상에 배신자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배신자가 아들도 될 수가 있고 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난 새끼가 나를 배신해, 지어 부모를 배신해? 하겠지만 배신하는 자가 있는 걸 어떡합니까? 네. 뭐 제자가 스승 배신하는 거야, 뭐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한 배신을 받아가면서 팔려가는 예수님.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끌려가는 이 현실. 그런데 자기 민족을 다른 민족, 다른 국가 백성에게 넘겨서 죽여달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 야. 끔찍하지 않아요? 네. 그러함을 받은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죽임을 당해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뭐 당연히 죽을 때가 돼서 죽었지. 그런데 33살이에요. 33살. 금년에 33살 된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왜냐? 33살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거든. 네. 그러니까 금년 33살 된 그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죽이고 새로 태어나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네. 자기가 죽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새로워지겠다.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내가 살아서 파닥파닥 거리면서 아, 내가 새로운 인생 되겠다. 천만에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하면서 내가 죽었다 하면서 자꾸 파닥파닥 거리고
나불락거리고 아불락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내가 죽어야 돼. 죽으면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죽으면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패하여서 쓰러진 자, 아까 분에도 찬양하시다가 그 한 천사님이 말씀했죠. 손을 붙들어 주는 자, 가장 친한 사람이 붙들어 주는 그 사람 붙들고 있으면 고통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손을 떨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 그러니까 실패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여 어떡하고 하고 걱정하는 그 사람, 누구의 손을 붙들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는 외치고 살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문 당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매를 맞고 고문 뒤틀리고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참을고 앞으로 환난에 내가 대비해서 고통이 오, 아니 고통 오기 전에 우리 주님 오셔서 내가 잘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손을 붙들어,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걱정 없어요. 담대해져요. 불안해질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실패했다고 낙심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무덤에 잠들어 있습니다. 무덤에 잠들어 가지고 그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아요. 흙에 한 줌의 흙으로 변화했던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 종교다. 무덤이 다 무덤에 가서 보세요. 빈 무덤 딱 찾으라면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 묻으셨던 그 무덤 하나만 비어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믿으니 얼마나 내가 놀랍고 좋으신 분을 내가 믿습니까? 그분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특별한 분을 내가 믿고 있으니 나도 역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특별한 거예요. 시시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시시하게 친구하고 같이 손잡고 마켓 가고 친구하고 같이 가고 어떡하고 그런 나의 친구 예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전신에 다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 안에 내가 존재하는 나의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그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모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날이 밝을 그 순간 이러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아 부활주일 하게 되면은 아 주일날 새벽에 새벽 이걸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새고 해가 뜨게 되는 그 시간을 생각할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여러분이 혼란해 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혼란해 하실 것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태양력입니다. 이 태양력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달력을 사용했는가니
타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의 일과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오후 6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6시가 되면은 하루 일과가 시작돼 가지고 밤이 되고 해가 뜨고 다음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밤 12시가 기준이 돼 가지고 하루가 왔다 갔다 하지요. 밤이 되고 12시가 돼. 12시가 아니라 0시가 되고 0시가 되면 짝깍짝깍짝깍짝깍 해 가지고 다음 0시가 될 때에 하루가 Don't you think this sermon is long enough? I go to church every Sunday. Yeah. And Wednesday night. I know. I know. Okay. This is long enough. Yes, I know. I not shut it off now. Yeah.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오후 6시가 되면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 저녁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달력을 날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6시가 되면서 막달란 마리아가 그리고 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작되는 새 한 주간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시간, 날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스타트, 시작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있던 그 모든 것은 죽음과 무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 한 주간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그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부활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그 부활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New sky,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신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영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다 하는 것은 이 부활과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영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가 영원한 생명을 제공한다 준다라는 지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으니, 특별한 그분을 내가 믿으니, 내가 특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느 종교자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종교자 지도자도 죽음으로 다 끝났어요. 다시 온다는 한 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가 다시 가마 그러셨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 우리는 다시 오신 그분은 초림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은 세상 불법 가운데서 불법 집회 가운데서 불법 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King of King The King of Kings 왕들의
왕 예수.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의 왕 예수. 그는 의의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불법 가운데서 심판을 받았던 예수님이지만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불법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의와 불의가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은 의의 백성 무리 속에 들겠습니까? 불의의 백성 무리 속에 들겠습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때에 어느 쪽에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와 비슷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불의의 심판을 받는 자는 그들도 영생을 얻습니다. 어떡하지요? 우리만이 영생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분도 영생을 얻습니다. 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신천지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낙원에 있지만은 불법을 행한 그들은 받는 그 영생은 어디에서?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아니하고 이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고통 중에 고통에서 그 불덩어리 속에서 불바다 속에서 영원히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 영생은 부활로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어느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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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온 지도자 없습니다. 예수님은 1500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 내가 간다 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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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예고를 하시다가 오셨는데 이런 예수님이 특별합니다. 37명이 기록을 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37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1500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성경책 주 핵심은 뭐 모세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하지만은 오직 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한 성경을 내가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그러나 하늘나라가 갔다고 하는 그 말이 모두가 소나 개나 아무나 가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 손에 붙들린 자 많이 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영원을 약속하는 저들 머리 위에 주님 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 감사하며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위에 영생을 소유한 저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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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어머니 음악
치료에 계시지요?